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, 5월 6일, 말해보라.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거칠고 소중한 인생을 걸고 당신이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? 메리 올리버. 거칠고 소중한 이런 말이 중요하다. 이 말에는 인생을 따분하게 여기지 말고 선물로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. 나는 유방암에 걸리고 그 병을 이겨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. 유방암 진단을 받고 초반에는 나는 나 따위에게 지지 않아라는 문장을 매일 일기장에 적었다.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욱 단단해졌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. NBC의 CEO와 뉴스 부서장을 찾아가 투데이 사부에 나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. 마침내 난 그 자리에 앉게 됐고 그것이 내 경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. 오늘 하루는 올리버가 던진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자.